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긴 저주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긴 저주의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이 정말로 저주를 하고 싶어서 이 긴 저주를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로 섬기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이나 아니면 자녀나 사람의 관계나 모든 삶에 뭔가 유익하다, 윤택하다, 뭔가 기쁨다고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이 다 진멸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조차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악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완전히 자기 외에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개인주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사랑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패망에 이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되어지느냐? 6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 결국은 죄가 관영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를 하나님이 홍수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악이 관영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이 날 것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인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했지만 그 얻게 된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때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 때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었지만 그 복을 받은 것에서부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기뻐하는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두려워 떨 만큼 강국이 되게끔 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들과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진멸을 받게 된 것을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이 끝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속국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완전한 멸망에 이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율법이라는 걸 강화했고 토라를 늘 묵상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결국 완전히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지지 않을 만큼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율법을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했어요. 훨씬 더 강화해서 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완전히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애굽으로 흩어졌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었고 그곳에서 남은 자 얼마만이 돌아와서 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지만 그것조차도 완전히 무너지게끔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패망을 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훈이고 주님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58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와 같이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진노를 하셨느냐?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저주도 주실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우리 18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십니다. 그렇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 3,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형벌을 받을 자이냐?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허물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몸에 짊어짐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것은 잘 알면서 정말 어떤 자들은 형벌을 받고 결단코 사함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섬기면서 그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짓을 했어도 영원히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져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다 흩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조차도 없어지게끔 그렇게 되어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신명기 28장에 이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왜 그 저주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신약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정말 복 주시길 원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기업을 이을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돼서 그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 만약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 3세대까지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또 미리암이 속어치고 춤출 때 함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경배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영접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적도 보았다.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만나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을 보면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의 리더십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것,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 이것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도 그들이 그 광야에서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른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육체를 따라서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것을 따라서 갔을 때 시편 78편 16절에 19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럼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끝까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 그 이후에 지금 24절에 보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0세 넘었던 사람들. 그 60만이라는 숫자는 남자의 숫자를 말하고 20세가 넘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저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 있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한 픽스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말하고 또 다른 어떤 것도 말해요. 말하자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전체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 예수를 영접해서부터 완전히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니까. 또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또한 내 심령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 내가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이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20세 넘어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다 죽었는 것과 같은 의미를 어떤 면에서는 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출애굽을 한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엔 다 죽었던 것, 그들이 결국은 육체의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진 것처럼 비록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육적인 그런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 어렸던 남자애들이 장성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커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이 20세가 넘는 나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인원과 같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60만 인원의 남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20세가 넘은 남자들이 같은 인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자라난 사람, 다시 그 중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60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20세가 넘어서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육적으로 죄를 벗어주는 훈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심령의 주님과의 교통함도 또 말씀 안에서 전쟁도 치르고 이러한 것들을 한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를 받느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자녀에게 또한 가정에 또는 자기 심령에 또는 육체에 많은 문제들과 이러한 것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저주를 받을 때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또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지고 목사가 하려는 대로 또 따라다니다가 또는 그 다른 복음을 받아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을 따라서 살다가 또는 어떤 번영신학을 받아서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다가 결국은 파멸하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혼란을 준다고 그랬어요. Confuse. 정말 무엇이 옳은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이 안 되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어떤 게 참복음이고 어떤 게 거짓복음인지 분별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망해져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망해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되거지고 또 영적으로 망해져가는 것도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육적인 것만 말하는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더 강화되어져서 육적인 것 플러스 혼적인 것 영적인 거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갑자기 뭔가 잘 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고 갑자기 그래서 결국은 봄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사단이 우리 심령이 쳐들어와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조금씩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병이 들게 된다 그래요. 이 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얘기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둥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살이 썩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영적으로 어디가 정말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또 혈루병 여인처럼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계속 잃고 있으면서도 이 생명을 잃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척박해져서 메말라져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 메마른 심령과 그 갈급한 심령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 영적인 질병이 육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하나 잘라버리고라도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이 만약에 범죄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육은 손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없어져도 그건 육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영혼의 저주는 그 어느 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은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멸이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다시는 거기에서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단호하게 육이 범죄할 때 그 육을 잘라서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영혼들이 지체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주위에 내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 썩어져 가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권유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라버릴 걸 얘기해요. 절대로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과 함께해서 너도 함께 하나님의 그 진멸에 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이와 같이 질병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에 하늘이 노시 된다라는 이야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4절을 보면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완고해져서 목은 완전히 교만으로 뻣뻣해져서 쇠의 힘줄이 되어져서 뻣뻣해서 절대로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안 되는 교만하고 완전히 완악한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되어졌다. 이마는 우리 생각을 말하죠. 이 이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생각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죽어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늘이 이 머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완전히 내 생각으로 꽉 잡혀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옷은 율법적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의 이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선줄로 아는 것들 결국은 내가 높아져 있어서 내가 완전히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강팍하고 완악한 심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는 사단을 우리가 한 길로 들어와도 일곱 길로 쫓아내게 한다는데 거꾸로 내가 도망을 치게끔 되어지고 우리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악한 자들은 점점 왕성해져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꼬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느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회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이 저주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내가 말하고 있는가를 잘 경청하면서 정말 그 저주가 내게 임하였다고 생각되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6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어떠한 열매를 내가 내고 있을 것인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반드시 버림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건짐을 받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늘 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늘 매일같이 가는 사람은 비록 이러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 저주를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 이사야서 19장 찾아서 21절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애굽도
고치신다고 말했고 아수르도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쓰임받았던 이방 나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도록 이 세상에 이방 족속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패망은 결국은 이방 모든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주를 경외하며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저주가 정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